그럼 지금부터 환경특화소 총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및 김양장동, 역북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은 약 71만 5,046제곱미터이며 계획인구는 약 12,410명, 세대수는 약 4,596세대입니다. 사업지구 내부를 관통하여 국도 42호선과 45호선이 입지하고 인근의 영동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사업지구 북측으로 용인경전철이 위치해 광역적 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용인시 중앙에 입지하여 주택 수요가 풍부하므로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특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 서측으로는 사업지구 내 동진저수지와 역북동 시내 금박산이 위치하고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42번 국도가 지나고 있으며 북동측으로는 용인시 처인구와 용인중앙공원 신기터널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동측으로는 용인중앙공원과 현대아파트,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북측으로 용인중앙공원, 근린공원과 사업지구 남측 산림을 중심으로 그린 네트워크를 이루고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동진천에 의한 블루네트워크가 조성됩니다.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택 공급 및 적극적인 소셜믹스로 다양한 주민과 연령층이 어우러지는 사회적 혼합도시를 계획하였습니다. 동진천을 활용한 수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남북으로 연결되는 녹지 통경축을 확보하여 주변 광역 녹지와 연계하는 그린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계획하였습니다. 동진천을 따라 사업지구 전체를 통행하는 보행축 조성과 산림녹지와 주거지를 이어주고 학교, 유치원이 있는 녹색 교류공간을 조성하는 등 입체 특화도시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용지는 35.5%를 계획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며 공원녹지율은 전체 면적 대비 47%를 확보하여 자연환경을 활용한 근린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언제 정도 최종적으로 그 보상금을 받게 되면은 그 지급 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 조사가 지금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앙공원이 그래서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예상 일정으로는 내년 6월, 5월, 6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중반 네. 보상금 자체는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서 감정평가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이어집니다. 그게 한 2, 3개월 진행합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을 한 동시에 계약을 하시면 2, 3주 안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거예요. 재개발에 관련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20년도 12월 달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 구역이 확정이 된 걸로 보시는 게 맞고요. 기존에 있던 구역이 제척되거나 추가로 하는 부분은 솔직히 어려운 걸로 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땅값이 지금 제가 안 그래도 3배, 4배 때 많아요. 토지 분들은 어마어마한 소리 나와요. 요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는지 가격을 산정한 데 있어서 저희 LH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2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짓는 그 단독주택에 200평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지 찾은 집을 이제 허풍으로 버리고 새로 집을 짓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새 집이니까. 근데 보상은 그 새 집 짓는 기준으로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정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입주자 대치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또 안내해서 공지를 드릴 겁니다. 주민 협의가 없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주민공람 공고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위해 열람 공고하실 때 지금 지주분한테 다 열람을 주신다 하셨어요, 말씀에. 그럼 공람 공고할 때도 토지주한테 당연히 열람을 주셨어요? 공람을 고시를 해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공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지 누가 시청 사이트 들어서 계속 공고를 통장을 주세요? 그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들의 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일이 모든 분들한테 개개인한테 할 수는 없고 지구 지정이 됐을 때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받은 적이 없어요. 연락받고 오신 분 없을 다 내 땅 그대로 1대1로 받는 줄 알고 추가 금액이 없는지 알잖아요. 추가 금액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질문해야지 그래요. 당연히 추가 금액이 있겠죠.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얼마짜리가 아무도 말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게 보상받아서 내가 내 땅을 대처받는데 또 추가 금액을 내야 돼.
여기서 손 들어보라 하세요. 그거 좋아했잖아. 어떤 지구는 공시지가 대비 뭐 180%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40%를 책상에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또 왜 그런 건지 좀 하나 궁금하고요. 저희가 그 땅에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다 보면 한 사람이 1번부터 5번까지 가지고 있는데 2, 3, 4, 5는 맹지입니다. 근데 이제 1번은 도로가 다 있고요.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땅을 팔 때 1, 2, 3, 4, 5를 맹지가 아닌 걸로 파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할 때 2, 3, 4, 5를 맹지로 평가해서 금액을 낮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실무상 정말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지역 주변 환경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뭐랄까 아파트나 이런 데 밀접되어 있으면 또 공시가가 너무 많이 높게 하고 변도리 있다 보면 큰 도로 있다 보면 더 높게 올라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맹지 오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QOT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